와, 사랑을 양생 여러분, 동양소입니다. 자, 2021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꿀잼작들이 새롭게 방영을 시작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꿀잼작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7개의 대제사기를 다뤄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볼 시간도 없는데 왜 계속 해달라 하는 거야? 아, 저번에 3기만 2번 다뤄줬잖아요. 안볼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장의 쓰레기니 리뷰 줄여서 익사천리. 오늘 짧게 다뤄볼 작품은 질리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병신 같은 애니 7개의 대제사기입니다. 진짜 이번 연도는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재밌는 신작도 재밌는 후속작도 넘쳐나는데요. 진심으로 7개의 대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해달라고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저는 진짜 볼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핸드폰에 이런 알림이 뜨더라고요. 팔라푸딩님이 영상을 업로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7개의 대제 4기 리뷰 영상이었죠. 저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데 그 영상에 들어가버렸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버렸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죠. 제가 7개의 대제를 좋아하는 만큼 이 작품을 여러 영상에 거쳐 제작을 했었는데요. 3기부터 제작사가 바뀌어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해서 3기 1화 리뷰, 그리고 확실히 이게 개똥쓰레기 애니메이션이라고 확신시킨 12화 이사천리까지 3기만 괜찮게 나왔어도 그냥 애니 리뷰로 다뤘을 텐데, 이건 앞부분을 재밌게 봐도 뒤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애니 추천 리뷰 컨텐츠로 아직도 못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1, 2기를 맡은 A1 픽처스에서 스튜디오 딘으로 3기부터 변경되어 개똥작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무도 4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4기를 제작하는 것도 스튜디오 딘이라는 것이 확정나면서 모두들 고개를 돌려버렸죠. 이걸 도대체 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애니 유튜버 나부랭이 일단 시청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4기 1화의 내용을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킹 일행 vs 폭주왕 에스타로사, 암흑 영역에 들어간 에스카노르 일행 vs 젤드리스 일행, 멜리오다스를 찾기 위해 마계로 들어간 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원래 같았으면 어우 그냥 개꿀쟁각, 팝콘 들고 바로 탭댄스 추다가 팝콘 다 흘려버릴 만한 장면이었는데, 역시 스튜디오 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기 때문에 전 시즌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프닝까지 합치면 거의 7분이나 되어버리는데 거의 A파트를 회상씬으로 써버린거죠. 뭐 이건 괜찮습니다. 3기 그림체 때문에 안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건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항상 느끼는건데 7대제의 오프닝은 항상 참 잘 뽑는것 같습니다. 이번 4기 오프닝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러브라인이 확실한 만큼 그 러브라인 캐릭터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되게 훈훈하고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는 그 녀석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7개의 대제를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끝까지 본 사람은 절대 없다로 바꿔버린 기적의 작화, 역시 스트린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힘을 주어야 할 부분에 오히려 힘을 안 준다는 건데요. 아주 그냥 오징어가 되어버리겠어요. 흐물흐물.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뭔가 어색하시죠? 동화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요. 일단 킨 일행의 전투씬은 정의 끝입니다. 다음부터가 진짜 가관인데 에스카노르 일행과 젤드리스의 만남, 아니 씨발, 아니 뭔가 비장하게 맞대면 하는 장면을 그리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색하게 걸어오는 에스카노르부터 지 혼자 무빙워크 타고는 멀리까지, 아니 멀리니 아무리 마법사라도 저건 너무 성의 없게 그린 거 아니냐? 다음은 드디어 싸우는 장면입니다. 3기에서 보여줬던 피겨 스케이팅 실력을 뽐내주는 에스카노르짱. 그냥 모든 액션씬이 다 무미건조하고 뭐 별 감흥도 없고 어딘가 나사 빠진 모습들인데요. 그래도 3기보단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와, 얼마나 그리기 귀찮았으면 팔을 안 그릴까. 그리고 중간에 바닥이 긁히는 연출이나 마지막에 존나 세일러문이 변신할 것만 같은 불빛까지 그냥 모든 게 구려버리는 장면인데, 3기보다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 응 아니야를 시전해버리는 스튜디오 딘, 지옥에 있는 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것 말고도 많습니다. 보통 제정신이라면 1화에 더 힘을 주기 마련인데 이건 뭐 그딴 거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번 1화는 중요한 전투가 여러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더 신경 써서 만들 법도 한데 진짜 스튜디오 D는 다른 의미로 줏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줏대에다가 줏대 볼래 너? 진짜 7개의 대제는 이제 버리는 애미네이션이 되어버려 아니 애미네이션이 뭐야, 애니메이션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도 그럴게 한국에서도 판권을 포기해버렸어요. 4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누가 봐요 솔직히, 그쵸? 이제 이걸 보려면 본방 스트리밍이나 디 애니메이션 스토어 같은 일본 공식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로다가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굳이 돈을 내서 본다고? 차라리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기부를 하세요. 마무리로, 와 진짜 7개의 대제가 쓰레기라는 영상을 3번이나 올릴 줄은 몰랐는데 진짜 이건 못 참지라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짧게나마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7개의 대제 작가님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실지 감히 상상조차 안되는데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만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쓰레기 애니메이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